안녕하십니까. 언론 홍보팀장 김은하입니다. 지금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반도체 분야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 단지 지정 발표에 대하여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전선 평택시장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장 정장선입니다. 산업자원통상부는 오늘 제3차 국가첨단 전략산업위원회에서 평택시를 반도체 분야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 의결하였습니다. 평택 반도체 특화단지는 삼성전자가 중심이 되어 미래 반도체 제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이번 공모 지정을 통해서 평택 반도체 특화단지는 정부의 인프라, R&D, 인력 양성 등 자금 지원 및 반도체 제조 시설 구축을 위한 인허가 신속 처리 특례가 적용됩니다. 또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의 건설 예정인 56라인 팹의 용적률 2.4배가 적용된 제조 시설 및 약 30조 원의 추가 투자를 포함하여 총 90조 원의 대규모 투자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와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 및 산업시설 용지 등 770만 평방미터를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로 육성하여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반도체 수도를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지난 7월 13일에 평택 첨단산업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우리 시의 반도체 산업 비전과 지원 방안을 발표 토론하였으며 현장 전문가들의 제언을 청취하였습니다. 인재 양성을 위해 평택시가 2021년 유치에 성공한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에서 차세대 반도체 산업 협력 연구와 실증화 및 R&D 인력 양성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원 설립도 지난 6월 28일 착수 보고회를 통해 시작하였습니다. 평택 마이스 고등학교 또 우리 국제대학교 평택대학교와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실무 능력을 갖춘 정규 인재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특화단지 육성 방안에 대해 더해 지금까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구축 및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 조성을 지원하며 얻은 평택시의 행정적 경험으로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여 가장 신속하고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세계 반도체 수도로서 다시 한번 위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환영합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응원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언론인께서는 오픈 카톡방에 소속과 성함, 질문사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최고신문 유은태 기자님이 특화단지의 완성도를 높이고 보다 신속한 계획 실현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특화단지의 완성도를 높이고 보다 신속한 계획 실현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이 삼성전자가 있는 곳을 저기 특화단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곳은 아까 우리가 설명드린 대로 이제 5기, 6기가 계속해서 지어집니다. 여기에 정부 지원이 이번에 적용받기 때문에 그것은 삼성전자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또 저희들이 이번에 컨퍼런스도 많이 나왔었습니다만 이제 평택이 세계 반도체의 수도로서 역할을 확실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브레인시티와 또 그리고 그 삼성전자 바로 아래 저희가 산업단지를 추가로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이 지역을 저희들이 신속하게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조속히 그다음에 입주할 수 있도록 협조를 최대한 할 것이며 그리고 카이스트를 비롯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평택대학교 그리고 한경대학교 국제대학교 또 특성학교 등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반도체 학과 신설 등 인재 양성 저희 양성을 위한 저희들이 지금 영향을 진행 중인데 이 부분도 경기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하나씩 실현해서 저희들 구상이 완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특화단지 유치에 따른 대규모 경제 효과와 고용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어느 정도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요 평택의 그 특화단지 조성으로 해서 저희들이 생산 유발은 한 92조 원, 고용 유발은 한 22만 명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저희들이 이것보다 더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브레인시티 이런 데와 저희가 연계해서 저희가 신속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와의 이균 기자님께서 특화단지 지정에 지자체 노력도 우선이지만 지역 정치인의 역할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협조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예, 당연히 뭐 저희 평택시로서는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또 경기도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 학교를 이렇게 말씀드릴 때 한경대학교가 지금 빠져있거든요. 근데 한경대학도 지금 평택 캠퍼스에 반도체 학과 신설 등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좀 더 보완을 말씀드리면은 평택대학교, 한경대학교, 국제대학교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마이스터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희가 특성화 고등학교도 저희가 추가하고 그다음에 현재 있는 평택에 이렇게 실업계 고등학교의 반도체 관련 학과도 늘리는 등 이 부분도 저희가 총력을 기울일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